우선 이제 부동산 하려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한 이슈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예,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요새 공급 시그널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올 이제 초에 최대 공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그래서 연이어서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단 얘기죠. 예. 그래서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요번에 이제 사전 청약 제시를 했죠. 예, 사전 청약을 하면 일단 분양가에 대한 또 부담이 덜하죠.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니까. 그래서 선 청약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이제 서울 수요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서울 수요는 진짜 거의 없죠. 예. 그렇고 분상제 개선으로 공급 확대가 지금 어렵다. 네, 서울 쪽으로 어렵고 경기도 쪽도 모든 걸 새롭게 하려면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아파트만 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이라든가 거기 생활 인프라라든가 모든 걸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게다가 뭐 학교도 있어야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 주택 1주택, 2주택, 뭐 이렇게 3주택, 다주택자들이 수익형 부동산, 그 매매를 이제, 매수를 할 그런 타이밍이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데 주택수가 늘어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수익형으로 조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 잃은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지금 몰리고 있다. 아, 올해 서울 수익형 부동산이 매매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수익형이 요즘 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택시장 규제 있죠. 또 풍부한 유동성 경제 회복의 기대감 또 어떻게 보면 자금이 또 많이 풀린 경향도 있죠. 예,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자들이 발길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노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집값이 꾸준히 급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좀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데 그래도 급등세가 예전보다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씩 올랐는데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쬐끔쬐끔 오르다 보면 어느 결에 보면 또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선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이제 그 기준 금리 인상. 이 급등세가 줄어든 이유가 기준금리 인상하고 또 대출 규제가 굉장히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체제인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 규제가 많은데 그래도 빌라는 조금 낮기 때문에 빌라로 수요가 좀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왜냐하면 이제 적은 금액으로 또 투자할 수 있죠. 2030이라든가 이렇게 젊은 청년층이라든가 젊은 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몰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서울시의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제 활성화 정책에 또 이제 빌라나 뭐 아파트 역전 현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오래되면 아파트로 또 재개발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아파트를 기대하는 분들 미래에 그렇죠. 단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달 9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1,500건인데 이 가운데서 3억 이하가 83.3%다. 이제 비싼 거는 거래하기가 힘드니까 적은 거를 이제 많이 찾고 있다. 3억 이하를. 왜냐하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취등록세가 좀 적지요.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 아무래도 3억 이하는 아무래도 더 조금 비조정 대상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3억 이하짜리가 좀 있죠.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아파트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수 쏠림 현상 심화로 인해서 3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도 값이 올랐다. 왜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몰리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이 보면은 뭐 오르는 쪽은 꾸준히 많이 오르고 또 조금 멈추는 쪽 너무 비싸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활용이 부족한 쪽은 조금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